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욘드 프로코렛 특집. 두 편에 걸쳐서 렛을 기반으로 제작을 한 이펙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이펙터는요, 쥐 잡는 고양이. 고양이가 그려졌죠. 카탈렌 브레드의 카젠코닉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양이 중 왕을 뜻하는 이름의 퍼즈스러운 디스토션 페달 카젠코닉은 싱글 픽업이나 험버커 픽업, 클린 앰프나 오버드라이브 앰프 모두에 잘 어울리는 페달입니다. 카젠코닉은 톰 벤더 마크 2 퍼즈와 렛 디스토션 페달의 장점만을 가져와서 결합을 시켰고요. 모드된 톰 벤더에서 착안한 3개의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였으며 렛 디스토션 페달의 아웃풋, 클리핑, 필터, 아웃풋 버퍼 등의 회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렛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 렛과는 크게 다른 페달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사운드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카젠코닉은 광범위한 톤 범위를 제공을 하고요. 직관적인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다양한 디스토션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는 페달입니다. 렛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렛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저는 렛을 굉장히 여러 대를 썼었어요. 네네. 저는 렛을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디자인이 좋아서 썼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영국의 뮤지션들이 유행처럼 렛 두 대를 연결을 해서 맞아요. 한 대는 거의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켜놓습니다. 아예. 그리고 한 대는 드라이브로 하나를 프리처럼 쓰고 하나를 이제 그 밟아서 이제 딱 그런. 그래서 제가 흉내를 좀 내봤어요. 근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소리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 렛은 렛만의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퍼지한 사운드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버전이 여러 종류가 생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카젠코닉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래도 인정받던 레트 90년대 중반의 렛과 요즘에 양산돼서 나오는 렛. 사람들이 얘기가 많잖아요. 뭐냐면은 요즘 나오는 렛은 렛이 아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저희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비교 시연을 했는데 이거는 성향차지 성능차가 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라든지 1대1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이펙터 세팅을 똑같이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펙터 세팅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네.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안에 쓰인 부품들도 다 다르고 볼륨 팟 그렇죠. 사이즈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때 808 특집을 했었죠. 그러니까 노브를 혹시 보시거나 이제 물론 소리가 다 달랐죠. 다 달랐죠.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페달마다 요 정도의 톤과 요 정도의 귀로 들었을 때
그808 사운드 요 정도 톤 메이킹에 이제 비슷하게 하지만 특성을 할 때 예, 예,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네. 자기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흑인, 백인, 뭐 황인종, 황인. 뭐 네. 저기 뭐 이탈리아, 뭐 멕시칸 이런 애들이 모였는데 네. 어떻게 그걸 똑같이 하겠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노브가 똑같이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네. 커브도 다 다르고 그렇죠. 먹는 양도 다 네. 다르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약간 1차원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노브를 똑같이 세팅해서 1대1 비교를 해볼 거고요. 네네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두 대의 렛을 보시고 계신데요. 한 대는 이쪽은 93년도 모델이고요. LM308N 네. 모토로라 칩이 사용이 된 모토로라요? 네, 모토로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토로라래요. 사용이 된 모델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네. 2015년 16년, 17년, 18년 네, 요 사이에 생산이 되는 네, 일반적인 네. 네, 렛입니다. 사운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네. 우선 이 LM308N 칩이 장착이 된 렛이 싱글에서 또 진가를 발휘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저희가 스트랫을 이용을 해서 싱글 픽업 사운드를 비교를 해볼 거고요. 동일한 크게 의미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말도 네, 안 되는 네. 세팅인데요. 동일한 위치에 노브를 두고 네. 1대1 비교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8N 예, 칩이 박혀있는 레투 네.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이 되고 있는 최근 렛입니다. 다음은 게인량을 저희가 네. 높여볼게요. 네, 이렇게. 왜 픽셀이 났죠? 가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험버커 픽업에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 촬영을 하기 전에 간단히 비교를 했는데 싱글 픽업은 꽤 많이 차이가 나는 반면 험버커 픽업은 그래도 질감이 좀 비슷했어요. 네. 예, 사운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었을랑은 다르게 또 차이가 또 나네요. 그러네요. 예, 사운드가 어떤 게 좋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하이를 더 줘볼게요.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앞에 들어보셨던 사운드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것이 렛이다, 이것이 렛 사운드다라고 해서 만든 사운드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인 렛 사운드를, 이런 게 렛스러운 거구나 네. 라고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카탈린 브레드, 쥐 잡는 고양이 카젠코닉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9V에서 18V 범위 내에 DC 어댑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개 인풋과 한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필터. 톤 컨트롤러에서 랩 페달의 필터 컨트롤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랩은 톤 대신 필터가 달려 있는데요. 맞아요. 이걸 높이게 되면 하이가 세지는 게 아니라 하이가 깎입니다. 그죠. 네. 요것도 같은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지 이따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게인. 페달의 게인 양을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일반적인 게인 컨트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불필요한 피드백까지도 조절한다는. 네. 그렇다면 렛의 단점을 여기서 보완을 했다라는 네. 얘기겠네요. 좀 이따 다음. 확인해 보면 알겠죠? 볼륨. 전체 출력 볼륨 양을 조절합니다. 특이한 점은 볼륨의 양과 상관없이 양질의 사운드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요것도 저희가 한번 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입력 감도, 입력 신호의 볼륨 양을 조절을 합니다. 네. 고출력 시에는 낮추고, 저출력 픽업 사용 시에는 높여주면 되겠죠. 여러모로, 현대적인, 그리고 사용이 좀더 용이해진, 드라이브 페달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렛에 비교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연 전에 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시연 연주가 좀 시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깨를 부상을 당해서 부상했어요. 네, 지금 왼손에 힘이 잘안 들어가서 네, 일단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때 제가 써왔던 렛들이 이상한 건지 성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렛 사운드도 뭐 물론 저는 렛을 구입해서 써보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뭐렛 사운드를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다는 게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동료 뮤지션들이 네. 이제 렛 쓰는 친구들이 있고 뭐 오리지널 뭐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다 오리지널이에요. 뭐몇 년도 오리지널, 몇 년도 오리지널. 그리고 뭐 제가 빌려서 써보기도 했었고 뭐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렛은 좀 밑둥이 없는 약간 하이가 굉장하게 세죠. 네, 세고 그리고 딱그 건조하면서 되게 드라이하게 드라이브가 먹으면서 깔끔하게 그 나지만 또그 특유의 그 쏘는 그 네. 제가 주관적 표현이죠. 네네. 저의 주관적 표현.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오히려 묵직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렛의 특징이 지글지글하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특유의 지글지글한 사운드 때문에 렛을 퍼즈스럽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 그죠. 것그 같아요. 찌그러지는 소리를 네.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사실 찌그러지는 또 톤하면 또 덤블이 또 찌그러지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뭐랄까 정제된 드라이브 사운드가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게인량을 한번더 네.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런 소리 때문에 그렇죠. 솔로 할때그 약간 게르마늄 퍼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약간 그 특유의 그 질감 있죠. 그저 이거를 뭐라 표현할 수 없는데 어쨌든 쳐보면 게르마늄 퍼즈를 쳐보신 분들 아는 소리인데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그 색깔이 약간 입혀진 듯한 느낌인 그렇죠. 거죠. 제가 이제 필터를 한번 네. 조절을 해볼게요. 이건 진짜 퍼즈 같아.
렛과 동일한 방식이네요. 네. 네, 필터를 높이게 되면 낮으면 퍼즈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네. 퍼즈랑 오버드라이브랑 같이 물린 소리. 그렇죠. 이 카젠코닉 자체가 원래 그런 페달이에요. 뭐냐면 톤밴드 마크 2 퍼즈의 장점과 렛 디스토션 페달의 장점을 아. 결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평가를 드리자면 렛은 그 특유의 상징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의 이펙터예요. 하지만 사운드만 갖고 뭐 가질래 하면 저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카젠코닉을 선택을 네. 할 것 같습니다. 훨씬 범용적이고요.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해주고 네. 편하게 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뭐 리프랑 솔로를 섞어서 보여드렸지만 그 확실히 그 솔로를 칠 때 오는 질감이 좀 더 좋긴 하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리프를 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2성부, 3성부 이제 음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는 네. 그 특유의 찌그러진 그리고 이제 요 페달에 이제 문제가 짱짱이가 안 되네요. 아, 아 그렇죠. 이게 중중이 안 나오네요. 아, 엉엉야, 엉엉아 이렇게 나오네요. 엉아, 엉아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카젠코닉을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쥐 잡는 고양이라는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렛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 판매량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확실히 좀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페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말 그대로 똑같이만 복각한다에만 초점을 맞췄던 시대가 있었고 이제 2010년 넘어서 나온 페달들은 다들 이제 그거를 버리고 그렇죠. 그렇지 뭐 복각은 해야지. 네. 그 복각은 하는데 얘들아 너네들이 쓰면서 불편한 거 있잖아. 네. 그거 굳이 안고 가면서 그거 써야 되니? 네, 한 번 정도 올 때가 됐어요. 네. 우리 이런 거 네. 추가해서 개선했어. 네. 그래서 우리 회사 색깔 섞었어. 한번 써봐. 그렇죠. 약간 이런 페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기술력이 없을 경우에 불편하지만 감수하고 써야 되는 사운드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충분히 그 사운드를 가져오면서 편하게 네. 그렇죠.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한줄평, 예, 네. 은총씨 먼저. 네. 솔로잉에서 퍼즈 같은 느낌의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퍼즈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뭐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일단은 뭐 제 한줄평은 그런데 이 페달은 확실히 그 성향이 너무 뛰는 페달이고 네. 렛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페달이고 널리 쓰이지만 렛이라고 저는 이게 다르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렛을 뭐 이렇게 뭐 렛의 그 뭐 이어가는 뭐 바톤을 주고받는 이런 페달이 아니라 그냥 다른 페달. 네. 그냥 렛과 다른 페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제 비겁하긴 하지만 이게 제일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쥐 잡는 고양이. 아까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렛을 사용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편함을 많이 해소시킨 페달인 것 같고요. 그 램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뭔가 상징적인 부분은 약간 퇴색되긴 했지만 사운드 바운더리가 훨씬 넓어지고 훨씬 더 다양한 장르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팩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점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7.0, 8.5. 네, 7.0, 8.5. 점수를 받아갑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 이외에도 다음 시간에는 쥐 잡는 뱀이 나타납니다. 네네. 네, 젠페달의 레틀러 플러스를 리뷰를 해볼 거고요. 평소에 렛에 관심이 많으셨던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특집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